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전에는 갈릴리의 어부 시몬으로 살았습니다. 시몬으로 살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바다에 나가서 오늘은 고기를 좀 잡을까 하는 날은 나갔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거나 오늘은 바다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나갔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봤어요 그걸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맘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생겼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당신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시면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쉬시면 같이 쉬고, 예수님 주무시면 같이 자고, 예수님께서 잡수시면 같이 먹고,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늘 함께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날부터인지 예수님께서 나는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예수님 한분 보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실 게 틀림없고 우리만 남는단 말인가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근심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승천하여 떠나시면 남게 될 제자들을 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죠. 너희 마음에 지금 두려움도 근심도 있는 건내다 아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다. 그리고는 대책도 세워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해서 해 주실 분을 보내 주시는 게그 대책이었는데 그래서 보내 주실 분이 누구신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보혜사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잠깐 방문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영원토록 주님의 사람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은 당신께서는 가셔도 당신의 하실 모든 일을 감당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 지난주 일에도 생각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제자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가시면 따라가고 예수님 머물면 머물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차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들 곁에 계셨던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 함께 하신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후 제자들은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라져 버린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성령님 따라했어요. 베드로가 이탈리아 그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할수 있는 바나바와 아직 바울되기 이전에 청년 사울 두 사람을 보내는 것도 다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면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과정에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태동된 교회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그들을 지도하게 했는데 이 바나바는 다소에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우를 데리고 내려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죠. 안디옥의 주민들은 특별하게 믿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 안디옥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얼마나 훌륭한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머니를 털어 구어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성령님께서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 들으라 뭐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깨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바나바의 마음에 감동하셨는지, 사울에게 감동하셨는지, 다른 어떤 이들에게 감동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복음이 안디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고, 사방으로 널리 퍼지도록 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가 그 선두에 서야 되겠는데, 지도자들을 파송을 해서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해라. 이런 감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의견 대립이나 갈등 같은 거 없이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복음을 전도하자. 우리도 이방인이고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소아시아 로마 전역에 보내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됐고,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온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때 안디옥 교회에는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이 어두워가지고 예민하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분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나? 온 교회가 금식하고 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이 열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거 알아들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낙교회가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할 때 따라가듯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제 교회가 따라가게 된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음 전도의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됐죠. 바울은 내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때는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방향이 여기다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기가 아니라고 막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니 복음의 방향이 유럽 방향으로 선회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시작되고 성령과 더불어 진행되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홀로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은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께서 임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 앞에 그들 뒤에 언제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신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한때 임하시고 가신 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임하여 계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 네. 그래서 제가 홀로 있을 때도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에도 함께 계시고, 타이핑을 할 때도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 그걸 저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속에 함께 계시고,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에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동영상 재생하듯이 다 가실 거 아니에요? 납불뿔이 집으로 전농동으로 가고 뭐저 화곡동 가고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실 때도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런 거죠.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지켰는데. 성령님은 성령 강림주일에만 잠깐 오셨다가 가시면 영영 안 오시는가? 아닙니다 365일 모든 순간이 성령 강림의 날이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과거의 존재 미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어떤 여인처럼 성령님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영원토록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 섭섭하고 근심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다 속삭이시는 말씀을 주실 때 그거 묵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이 떠오르게 하실 때 그거 묵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냐하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는 해놓고 정작 성령께서 우리를 손내밀어 인도하실 때는 뿌리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을 우리 곁에 붙드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다면 혼자인 시간은 단 1분 1초도 없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꼭 그분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눈 뜨고 보시는데 못된 짓 하면 되겠어요? 다 들으시는데 아무도 없다고 없는 말막 만들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분 앞에 있다. 정직해야 되고 맑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기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왜 베드로의 꾸중을 받나요? 밭을 팔았는데 그 일부만 가져온 것 때문에 왜다안 가져왔느냐?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부면 일부고, 다문 다고 그렇지. 왜 일부를 전부라고 말하느냐? 이건 성령님을 속였다고 책망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성령님, 속일 수 있나요? 속일 수 없어요. 사기 같은 거안 당하신다니,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 앞에 올바른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나고, 나만 남으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나. 큰일 났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한 힘이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누구 다른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우리 깨닫고 사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미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이 피어나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좀잘 못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거나 조롱받기도 하죠.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마치 뭐 같으냐 하면은 키가 좀 작고 몸이 연약하고 잘 못해서 동네 놀이터에 갔더니 다른 애들이 막 밀치고 어? 놀려먹고 그런 불쌍한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다들 둘러서 갖고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놀려먹는 판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멋진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오더니 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놀림받던 아이를 턱 안아가지고 그렇게 가슴에 품고 등 두드려 주면서 뭐 해줄까? 뭐든지 해줄게. 그러면서 안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놀려먹던 애들이 얼굴이 굳어질 거예요. 저 멋있는 아저씨가 제 아버지였어.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쟤들이 놀리거든랑 내가 네 아버지라고 자랑해. 알았어. 이러시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해 줄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이 그겁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 입으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내 지혜, 내 말, 내 능력 믿지 말고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성령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성령님보다 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의 사역을 모두 말재주, 지혜 이런 걸로 안 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5일이 성령 강림의 날이고, 24시간 모든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시간이고, 모든 상황에 내가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성령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집사님 댁엔 식구가 몇이에요? 그러면 네 식구예요 그랬던 분들은 플러스 1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 네 명에 한분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찬송가 부를 건데 그 후렴에 보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내일도 오늘이 되고 그 다음 날도 오늘이 될 텐데 성령님은 모든 오늘, 모든 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영락 교회와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일년 내내 살아가시고 영원히 그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